네, 오늘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지난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크나큰 실패를 겪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결혼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에 실패 혹은 신앙생활에 하다가 넘어지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 좌절감과 패배주의에서 아직도 새해가 됐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많은 축복을 욥처럼 잃어버리고 그걸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기회, 사업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인생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또 뒤틀린 그런 분들,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축복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축복을, 그리고 기회를 놓쳐버린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 그리고 새로운 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과 실패,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인데 여기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들은 바로 우리들을,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은 교회, 그리고 여기 먼 나라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면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되고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때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언제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사시대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너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그런 그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나옴이라고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탕자처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 갔던 이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크나큰 인생의 불행과 슬픔에 빠지게 되고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국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결혼한 이제 그 두 아들이 죽어서 손주도 없는 가운데서 한 집에 과부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중동길에서 이민 가더니 그래 꼴이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 이방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분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또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의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그 범죄했던 것들을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며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어떤 부끄러운 것들이나 과거의 어떤 실수나 실패했던 것들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어떤 자신에게 누군가 주었던 아픔과 상처 이런 것을 계속 붙들고 어떤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 내가 잘 살았던 그런 때의 그 추억에만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이런 분들, 또 어떤 분은 그때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계속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 기회를 꼭 잡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지? 이러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려고 하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해도 과거의 그런 어떤 실패, 과거의 어떤 부끄러웠던 것들,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과 또 어떤 실망스러운 이런 일들, 그리고 내가 놓쳐버린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과거에 붙들려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계속 나는 옛날에 이랬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러면서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 계속해서 지난날에 어떤 거, 과거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인생, 또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그 이 말뚝에 매여있는 줄을 풀지 않고는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배가 여러분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려고 해도 그 밧줄을, 닷에 매여있는 밧줄을 풀어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라는 그런 어떤 그 지난날의 실수나 실패나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얽매여 있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난날의 어떤 것들을 추억하면서, 지난날 잘 살았던 분들은 그럽니다. 좋았던 분들은 아,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걸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광야에 그런 샘을, 사막에 길을 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미 집에 이제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모압의 그런 그 처녀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첫 번째 이제 며느리가 룻이고 두 번째 며느리가 이 오르바입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어느 날 이 타향 땅에 살 수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계대결혼법이라고 해서 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형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거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맞이해 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는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손주도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서 친정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며느리인 올바는 돌아갔는데 이 첫째 며느리인 룻은 뭐라고 하냐. 그가 이제 그 원래 모압은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와서 살면서 룻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친정에는 그 모압 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럽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여인이 나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섬기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라고 지금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지금 룻에게. 계속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를 봉양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어머니 나를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방 여인에게 어떤 새로운 인생의 길이 그리고 새로운 축복이나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으리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고는 굉장히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보아스는 노총각이었는데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며 그는 다윗왕의 증조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렸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분의 뜻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까?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준비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걸 주시자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지만은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자신이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갇혀있고 그리고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해도 그거를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세요. 정말 그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과 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정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태어나가지고 그 갈대 상자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뛰어 보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사이에서 그 갈대 숲에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모세를 건져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그런 애굽의 그런 학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이도라는 사람의 양을 치면서 얼마나 거기서 이제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돼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그는 아무런 희망도 새로운 인생 어떤 새로운 기회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그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할 때 먼저 어떻게 하냐?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깨뜨려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교만했던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어떤 가운데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빨리 고통에서만 벗어나고 이 문제로부터만 해방되고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은 더 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고 준비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잘못했던 건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계속 후회하고 있으면 어때요? 다 그것도 여러분 어때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어디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대반동 있네, 거기 가면 어민동산 있잖아요. 어민동산 있네, 거기 가면 카페가 있죠. 카페 이름이 뭡니까? 에? 봄날. 아,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봄날인 줄 알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뭐 택시를 타고 어디 갔다가 택시 잘 안 타는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쪽으로 돌아가지고 오는데 거기 지금 봄날 그 자리가 집이 허름한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저 집이 자기 건데 저걸 팔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때 제가 그거를 딱 보고 저기다가 그쪽에 통닭집도 많으니까 통닭집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어민동산에 운동하러 온 사람도 엄청 많고 거기 여러분 아시죠? 그 자판기 그게 목포에서 제일로 잘 된다고 소문났잖아요. 자판기를 몇 대 놔뒀잖아요. 뭐 수입이 엄청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카페가 들어섰어요. 근데 카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요즘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그 카페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지나갈 때마다 내가 그때 그거 판다 했을 때 그건 내가 사가지고 카페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우리 유민호 집사한테 카페 하라고 할 건데 내가 누구한테 하라고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맨날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기회가. 그런데도 갈 때마다 그게 아, 내가 그 기회를 왜 놓쳤지? 맨날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카페를 그거 이제 집 사가지고 했는데 너무 뭐 인테리어 감각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좀 멋있게 할 줄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기왕이면 거기다 건물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걸 만들었으면 카페가 훨씬 잘 될 건데 아, 그런 좀 이런 센스는 없는 분이 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엄청 이제 그 카페가 잘 되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계속 뭐 이제 지나간 거를 이렇게 후회해봐야 그게 여러분 제 것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나간 어떤 것에 대해서 아,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었는데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속만 상하지 소용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미 지나간 거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여러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깨어지고 여러분 먼저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아,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계속 보겠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이 시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왕인 다윗이 그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게 들통나면 어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나의 동료들과 그리고 군사령관과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집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제 들려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내용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방에 그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서 적의 그런 어떤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요압은 다윗 왕의 편지를 받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극렬한 곳에 내보내서 전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 정결케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범죄한 그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는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그런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3일 만에 치료해 주시고 그를 고쳐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실패하고 그런 어떤 축복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까? 다시는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인생의 날들,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내 인생에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낙심하고 한탄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여러분 변화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귀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